케이크라는 거는 뭐 지금 잘 보이게 분홍색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생겼어요. 이 피크의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이렇게 좀 길쭉한 물방울 형도 있고 좀 짧은 것도 있고요.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크기가 좀 큰 것도 있어요. 그죠? 크고 작고 또 짧고 뭐 길고 이렇게 나눠집니다.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이제 요 피크를 들고 쳐보면서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피크를 고르는 게 중요해요. 뭐 남들이 쓰는 거 중요하지 않고요. 내가 쳐보고 내가 원하는 소리를 내주는 그런 피크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.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렇게 피크가 얇으면 말 그대로 얇은 소리가 나고 두꺼우면 강하고 두꺼운 소리가 납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피크가 크면 섬세하게 연주하기가 약간 불편하고요. 이렇게 피크가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이 있으면 조금 연주하기가 편합니다. 섬세하게. 그래서 피크는 어쨌든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들고 있는 이게 통기타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형태의 모양입니다. 그래서 반주만 많이 하실 거다. 그러면 보통 이제 이렇게 큰 거를 써서 약간 풍성한 소리를 내는 편이 좋고요. 그게 아니라 이제 스트로크 그러니까 반주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음을 따로따로 소리를 내는 약간 섬세한 연주를 하시려면 또 이런 모양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냥 반주만 하실 거다. 이런 식으로만 하실 거면 약간 큰 게 좋고요. 그죠? 소리가 다릅니다. 뭐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고 이 소리가 잘 전달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와 그 다음에 요 작은 거 이렇게 되는데 아마 소리가 제대로 전달은 안 될 겁니다. 제 생각인데 어쨌든 피크를 고르실 때는 그렇게 고르시면 돼요.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얇은 피크고 요게 이제 좀 두꺼운 피크예요. 물방울 모양으로. 그래서 요 두꺼운 걸로 한번 쳐보면 좀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? 자, 요게 물방울형 두꺼운 거고요. 요게 큰 거 크면서 두꺼운 형입니다. 요 모양의 차이는 모양에 따른 소리의 차이는 아마 뭐 별로 못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얇고 두꺼운 거 정도는 좀 느끼셨을 거라고 조금 기대가 됩니다. 어쨌든 본인이 한번 쳐 보시고 편하고 이게 내가 원하는 소리다 이런 거를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. 물론 기타가 내는 소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타를 잘 고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크가 되는데 근데 자 피크는 일단은 어떻게 잡냐면 피크는 물방울형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. 요 부분으로 칠 거예요. 여기 요 부분이 이제 줄에 닿는 부분이에요. 그렇게 되면은 요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요 방향대로 치는 방향대로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는 수직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. 이렇게 잡는 길이는 그냥 편하게 놓치지 않을 정도로 일단은 잡는 걸로 목표를 할게요. 자 요렇게 아셨죠? 요렇게 자연스럽게 검지와 엄지가 수직으로 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렇게 치시면 돼요.